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제한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오늘부터 전면 허용됩니다. 다만 사전 예약제와 사전 검사, 면회 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은 계속 지켜야 합니다. 법무부가 내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정기 인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인사가 예상되면서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될지 주목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여야는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부각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신색깔론이라고 맞섰습니다.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으로 민생 법안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1,801건인데 여야의 이견이 없는 법안조차 심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열도미 득세해 수천만 명이 찜통 더위에 신음할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프랑스는 현재도 40도 이상의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폭염이 온 것은 1947년 이후 처음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경제 성장이 둔화하겠지만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학자들은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닥칠 가능성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말 동안 추락했던 가상자산 가격이 밤사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8,000달러 선까지 무너졌다가 현재는 2만 달러 선을 회복했는데요. 추세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과 저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과 관련해 잘하고 있다는 칭찬 댓글을 남겼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9%로 75.8%인 테슬라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밀가루 값이 크게 오르며 물가 인상을 부채질하는 가운데 전쟁과 가뭄으로 밀 생산이 줄면서 전 세계가 밀 대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계 5위 밀 수출국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구가 러시아군에 봉쇄된 것이 우선 치명적입니다.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직접 신고하는 공익신고가 약 290만 건에 달하며 3년 사이 180%가 폭증했습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취미수단으로 여기거나 자신이 당한 신고에 보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확대합니다. 전기와 가스요금은 인상하되 인상폭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카드 사용액이 1년 전보다 10% 넘게 늘어나는 등 소비가 되살아날 조짐입니다. 다만 연일 치솟는 물가와 높은 금리가 소비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연말쯤 8%에 진입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올린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 역시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적어도 1%포인트를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오는 24일부터 저소득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급여 자격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생계 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는 4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이 높은 고교생들의 이과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대 합격자를 다수 배출한 자사고와 일반고 등 52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이과반이 약 69%를 차지했습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세계적 권위의 피아노 경연대회인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2004년생, 만 18세인 임윤찬은 대회 6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 기록까지 세웠습니다.